자, 지금부터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S3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 파일을 전송하는 폼 태그를 먼저 만들 것이고요. 그폼 태그를 이용해서 그 폼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면 그것을 이제 PHP가 받아서 그 후에 PHP가 S3로 그 파일을 전송해주는 일종의 릴레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선 그 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 upload.php라고 하는 뭐꼭 PHP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런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HTML이니까 HTML을 이렇게 작성하고 그리고 body 뭐 형식은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HTML 수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폼 태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이폼 태그는 뭐 저도 항상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자, PHP 파일 업로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인 요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아이고 뭐죠? 카피가 안 되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파일 업로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 잉크 타입을 꼭 이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파일을 전송할 때 최대 크기가 뭐 요거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송하는 건데 요거는 뭐 PHP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저건 없애버렸습니다. 간단하게 가죠. 자, 그리고 액션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파일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그 전송한 파일을 받는 쪽이 액션이 들어와야죠. 저는 현재 디렉토리에 s3 upload php 라고 하는 쪽으로 파일을 전송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put type file이라고 하고 전송하는 파일의 이름은 user file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submit 버튼이 있어야죠. 자, 이렇게 submit 까지 하고 저장. 그 다음에 한번 요리로 접근해서 이렇게 이렇게 업로드 폼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해서 저장한 파일을 선택한 후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이 이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s3 upload.php라는 파일. 그럼 이제 s3 upload.php라는 파일을 만들어야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 PHP 쪽에서 파일을 받는 방법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참조해서 우리가 한번 코딩을 해보죠. 자, vi s3 upload .php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파일은 이제 PHP 쪽에서는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 일단은 그 운영체제의 임시 저장 디렉토리라고 하는 뭐 말하자면 오만 가지 잡동사니들을 저장하는 그런 디렉토리로 일단은 파일을 올려놓고
거기 있는 파일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공격의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PHP는. 바로 그때 사용된, 바로 그 임시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이동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 아니 함수가 여기 있는 무브 언더바 업로딧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파일을 굳이 어떤 특정한 위치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우리는 S3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이 어떤 임시 디렉토리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요 built-in 변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를 알려주는 요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언더바 파일스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저는 달러 언더바 파일스라고 하는 변수를 화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버릴게요. 자, 저장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제출을 해보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 branch.php라는 파일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연관 배열에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파일의 명이 적혀 있고 그 파일이 임시 디렉토리에 temp라는 임시 디렉토리에 이러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파일의 타입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S3를 활용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S3 언더바 put.php라는 파일을 왼쪽에다 열어놓겠습니다. 비교하면서 하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전체가 사실 다 똑같이 필요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요걸 이렇게 카피해서 자,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에서 뭘 바꾸면 되겠어요? 소스 파일을 어떤 파일을 업로드할 것인지를 지정해야겠죠. $files의 유저 파일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temp underbar name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소스 파일은 저걸로 하고 그리고 업로드될 우리의 파일의 이름은 여기 있는 키 뒤에 있는 키 뒤에다가 files 유저 파일의 name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가 끝나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언링크를 통해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 파일을 지워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출 버튼을 다시 눌러 볼게요. 아무것도 일단 안 나오긴 하는데 저의 S3 매니지먼트 콘솔로 가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branch.png라는 파일이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전송한 다음에 그 파일의 이름을 알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웹페이지 문서에 어떤 포스트에 글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붙여넣기 하려면
결국에는 그 파일의 이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즉, S3 상에서의 이름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put 오브젝트를 하고, 저 put 오브젝트의 return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padumpresult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 제출. 자, 제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 한번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해서 좀더 보기 좋게 화면을 바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브젝트 URL이라는 저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걸 카피해서 한번 직접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죠? 자, 제가 불필요한 정보까지 카피했네요. 자, 들어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다운로드가 된다. 그것은 이 파일이 S3 쪽에서 웹브라우저로 전송할 때저 파일의 이미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다시 검색해 봐야죠. 자, 그래서 제가 PHP에서 S3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타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컨텐트 타입을 지정하면 S3로 업로드될 때저 타입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운로드할 때 S3에서는 저 타입의 정보를 같이 보내주면 웹브라우저는 저 정보에 따라서 그게 텍스트면 화면에 그냥 출력해주고 이미지면 그것을 이미지 뷰어로서 웹브라우저가 동작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코드에 반영을 시켜야죠. 자,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컨텐츠 타입으로 해서 파일스의 유저 파일의 타입이라고 하는 값도 있었거든요. 아까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S3로 파일을 전송할 때그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의 타입 정보까지 같이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정보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엔터 쳤을 때 이렇게 파일이 화면에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잘안 되고 다운로드가 계속되면 뒤에다가 물음표하고서 이렇게 의미 없는 정보를 넣어보세요. 이게 이제 캐시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S3에서는 저 put object라고 하는 저 메소드의 실행 결과로 result라는 객체를 리턴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객체를 toArra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배열로 만들 수 있거든요. 배열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리로드. 그럼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지죠. 아까와는 다르게. 그럼 우리는 이 배열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인 오브젝트 URL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sultArray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resultArray에 뭐였죠? ObjectURL 이렇게 해서 URL이 정말 잘 찍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보시는 것처럼 URL이 잘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요거를 뭐 예를 들면 밑에다가 HTML 파일 하나 만들어서 뭐 업로드한 게 이미지라고 가정하고 img src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PHP, echo 말고 전 프린트를 더 좋아합니다. 프린트 이렇게 해서 여기에 result array 그리고 대괄호 object url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도해 볼게요. 제출. 그러면 일단 파일이 서버로 전송이 될 것이고 s3.upload.php로 그리고 s3upload.php는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서버로 s3로 전송한 다음에 s3가 알려주는 저 이미지의 URL을 받아서 그것을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예. 요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지금까지 PHP에서 S3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좀 더 실전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